시골에는 음식 배달이 안 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, 또 한편으로 편하기도 하고. 그래, 읍내에서 조금만 막 떨어져 버리면 배달이 안 되니까 불편하다, 불편하긴. 그렇고, 방금 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는 행수를 수술하고 이러면은 속도 많이 상하고 하는데, 단지가 옆에 있으면 조금 위로가 됐는데, 그 단지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고, 단지 지 동생을 하나 두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, 내 자신도 그렇고, 단지 지도 그렇고, 단지 지는 또 들어오면은 중성화 또 시켜줄 건데, 그러면은 지 혼자 살면은 지 동생 있는 것도 안 괜찮겠나. 내일 또 고령장인데, 혹시 고향에 분향하는 거 한번 나가볼까? 들쥐도 잡아야 되고, 뭐 말벌까지는 못 잡겠지만 들쥐는 잘 잡으니까 지 동생 하나 찾아봐야 되겠다. 내일 하여튼 읍내장인데 나가봐야겠다. 내일은 내일, 오늘은 오늘. 다시 장마가 시작 또 된다 하는데, 단지가 여기서 또잘 지내고 있어야 될 긴데. 딱차 몰고 들어오면은 저 계단 앞에 딱 단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, 아롱아롱거린다 단지 모습이.